자, 그러면 오늘 ETF의 흐름 또 살펴보면서 이것저것 또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까 뭐 벗는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주가 지수가 다시 3천 가면 강프로님이 옷 이거 위통 까는 줄 알았어요. 법방 한번 네, 위통 한번 까는 줄 알았습니다. 제 위통 53이네요. 네? 네. 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또 네. 사람들 구독자 나갈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네. 정말 선호하는 취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곰 아니 아이고 뭐 이렇게 좀 푸근한 스타일. 또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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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단단한 네. 스타일 좋아하는 네. 분도 있으니까 자 3천에 우리 강 프로님 3,100에 우리 탁 프로님 3천에 오래 제가 좀 운동 신경이 좀 좋은 편이어가지고 네. 네네 3,200에 정 프로 옷 벗겠습니다. 네. 상의 탈의 하겠습니다. 그 밑에 티셔츠 입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죠. 아, 맨살이죠. 네. 네. 밴드는 붙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 아, 네. 자 우리 네. 최창규 본부장님 몇 포인트에 거시겠습니까? 한 4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러도 연말 4천 간다. 네네네. 자 일단 네. 오늘도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방송 시간에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기실에 있으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ETF 수급을 좀 체크를 했습니다. 과연 2차 전지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샀을까 팔았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개인, 은행 둘 다 2차 전지 ETF는 팔았습니다. 개인도요? 네. 개인은 사실 뭐 늘 역추세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방송 ETF 방송에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개인 투자분들께서 사랑하는 ETF가 한 세 종류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은 2차 전지더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은행 투자자, 은행 창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ETF도 2차 전지 ETF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참고로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240억 정도 순매도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도 죄송합니다. 24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150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역시 이쪽 투자자들께서는 2차전지를 방금 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 정도에서는 좀 이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포착돼가지고 네. 이 말씀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좀 안타깝네요. 그동안 되게 오래 기다렸었죠. 오래 기다렸는데 네. 너무 단기간에 뭐 이렇게 네. 스윙 잘하는 것도 뭐 좋긴 한데 네. 네, 엉덩이가 무거운 것도 때론 필요하긴 한데 아마 네. 제가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1월달, 2월달에 방송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그때 많이 괴로워하셨었어요. 아, 맞아요. 2차전지 투자하셨던 분들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초반에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내 2차전지 ETF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없어? 이거 갖고 많이 괴로워하셨고요. 그리고 또 들어오고 나서는 또 LG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내 2차전지 ETF에는 왜 LG에너지 솔루션이 있어? 이러면서 또 많이 괴로워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반등해서 좀 어느 정도 일부는 좀 끊고 나오시는 움직임들이 포착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2차 전지를 주도한 어떤 매수 세력들이 다 외국인 기관이거든요. 네, 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SDI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진짜 엄청 오랜 기간을 팔기만 하다가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1,000억을 넘게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게 분기 말에 어떤 드레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수급의 흐름은 조금 변화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ETF 관련된 테마도 대부분 다 2차전지 관련된 테마들인데요. 음흠.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제가 그 부분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거래소랑 중국 거래소랑 공동지수를 개발합니다. 작년 연말에 나왔던 얘기고요. 세계지수를 공동 개발할 건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일단 한중 대표 50지수 한국 50, 중국 50 이렇게 50개 50개 묶어가지고 대표지수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 지수가 방금 얘기했던 전기차 지수예요. 예, 2차 전지와 전기차는 뭐 혼용해서 쓰기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전기차가 밸류체인의 가장 밑단에 있고 2차 전지가 밑단에 있는데 전기차만으로는 지수를 구성하기 어렵거든요. 밑단에 네. 있는 그 밸류체인까지 넣다 보니까 2차 전지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기차 지수가 한국 15개 그리고 중국 15개 이렇게 해서 전기차 지수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한국 15개 중국 15개 반도체 지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걸 좀 의미 있게 좀 보고 있고요. 참고로 지수는 이미 발표가 됐고요. 지수가 발표가 되면 그 다음에 강프로님 뭐가 나올까요? 지수 다음에
지수? 지수 다음에? 예, ETF가 나오겠죠. 아, 아 뭐야? 예, 예, 예. 예. 제가 ETF, 예, ETF. 저거 근데 왜 하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한쪽을 뭐 굳이 섞을 이유가 있나? 뭐 그런 거죠.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뭐 전략적인 차원에서 엮을 수도 있고요. 참고로 한국 거래소가 대만 거래소랑 또 공동 지수를 개발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ETF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산업군이 비슷한 대만. 그래서 한국에도 투자 요것만 사시면 한국에도 투자하고 대만에도 투자하실 수 있어요라는 개념이고요. 요것만 사시면 한국 전기차, 중국 전기차에 투자하실 수 있어요. 한국 반도체, 중국 반도체에 투자하실 수 있어요. 이런 컨셉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렇게 지수가 나오면 처음 시장 그냥 뭐 한 100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합쳐 갖고 뭐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지수가 만들어질 때는요. 네.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강프로 님이 한 100만 번 돌리시는 시뮬레이션을 보통 혹시 몇 년치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한 20년 정도 하는 경우가 많고 예. 그리고 ETF는 뭐 50년 그 정도 많이 하죠. 아,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는 안 하고요. 그렇게 길게 해 버리면 5년 정도 하겠죠? 종목이 없는 경우 있기 때문에 3년. 네. 아, 3년이요? 네. 그래서 3년 전 기준 시점을 100으로 합니다. 아. 예. 네. 그걸 이제 100으로 해놓고 네네, 3년 전 기준 시점. 네, 물론 뭐 강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잡는 경우도 있는데 네. 5년 전 기준 시점을 뭐 100으로 잡아놓고 지금은 얼마냐. 그래서 5년 전보다 2배 성장했다, 3배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200으로 이제 예를 들어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아마 종목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종목도 좀 캡처를 떠갖고 왔습니다. 참고로 아마 ETF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저희 이제 지수가 발표가 됐으니까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만들래 말래 뭐 이런 단계다 보니까 아마 한 빠르면 6월 정도에는 ETF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종 대표 지수는 왼쪽에 있는 게 한국, 오른쪽에 있는 게 중국이고요. 보시면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산업군별로 아마 대표 선수들을 뽑은 것 같고요. 제가 주자를 뺐네요, 근데. 예, 제가 어제 긱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긱스라는 산업 분류를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긱스라는 산업 분류를 써가지고 긱스의 대표적인 산업 분류와 그리고 그 산업 분류의 대표적인 종목을 넣은 거고요. 뭐 아마 대표 지수는 좀 크게 관심이 없으실 거고요. 예, 한 장 더 넘기시면은 전기차 지수에 어떤 종목이 들어갔는지, 반도체 지수에 어떤 종목이 들어갔는지, 아까 삼성전자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지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는 반도체 지수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한국 종목도 주목을 하셔야 되겠지만 중국 종목 요즘 뭐 ETF 매매하시는 분들이 중국 종목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CATL 같은 종목, BYD 같은 종목, EV 에너지 같은 종목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아마 빠르면 6월 정도에 요 해당되는 ETF가 나올 테니까 그때쯤 다시 한번 요 차트를 보시면서 아 어떤 종목이 들어갔지 어떤 종목이 이미 들어가 있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종목들 미리 잘 보고 계시다가 ETF 나오기 전에 오히려 잘 사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한 번만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그래서 어떤 좀 그래프를 보여드릴까 표를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참고로 저도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반도체도 관심이 많지만 그래서 NH 투자증권의 해외 기업 분석하는 조철근 위원님이 최근에 보고서를 내셨고요. 2차 전지 관련된 국가별 기술 개발 현황을 좀 표로 만들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는 뭐 LG 엔솔,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빅3가 있고요. 일본에 파나소닉 하나 들어 있더라고요. 파나소닉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랭킹에 드는 그런 회사고요. 네. 나머지 회사들은 다 중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보셔야 될 게 아마 탁프로님은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LFP라고 해서 최근에 테슬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약간 좀 효율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싼 또 차세대 2차 전지가 또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리튬 인산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LFP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업체들이에요. CATL이라든지 네. BYD라든지 뭐 고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LFP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품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세미나도 좀 들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좀 많이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요 표까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한중 공동 지수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네, 그리고,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핵심은 뭐 대표 지수에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만 워낙 한국 대표 지수나 중국 대표 지수는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보니까 한 방에 한국 전기차와 중국 전기차를 투자할 수 있는 한중 전기차 지수 그리고 한방에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는 한중 반도체 지수는 좀 관심 있게 네.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겠군요. 아마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중국도 제가 이제 이 3프로TV라는 이 훌륭한 채널에서 ETF라는 단일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ETF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지수를 만든 이유는 네.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 ETF를 이 지수를 투자해라 이런 개념들보다는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투자하고 싶어? 어, 이 지수에 투자해. 이 ETF에 투자해. 현대차에 투자하고 싶어? 어, 이 ETF에 투자해. 이런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수가 일단 나오면 ETF가 나올 때까지 통상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 룰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자, 지수는 3년 이상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고요. 예, 3년 이상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고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15영업일 이후에 그 지수를 기초로 한 ETF를 상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뭐 시뮬레이션 기간은 모르겠지만 중국은 6개월 뒤에 ETF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달 정도에 지난해 그때 발표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6개월 중국은 6개월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월 달 정도에 ETF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전기차 얘긴데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예, 이게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ETF입니다. 코덱스의 차이나 2차 전지, 킨덱스의 G2 전기차인 자율주행, 그리고 타이거의 차이나 전기차. 이 중에 제가 아마 탁프로님은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것 같은데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거, 그거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 ETF와 이 ETF가 뭐가 달라요?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 기본적으로 뭐 전기차의 원가 구조 이거 가져왔고요. 이건 보실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 ETF의 기본적인 룰이나 종목 그리고 운용 보수를 좀 비교를 해갖고 왔고요.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주요 종목들이 어떤 ETF에서 몇 퍼센트 비중으로 들어갔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갖고 왔어요. 한눈에 한 개도 안 보여요. 아, 안 들어오나요? 네, 저 아. 모니터 그러니까 큰 화면을 보시는 분 말고는 네. 스마트폰 아. 보시면 하나도 안 보일 수 있어요. 혹시 이것 좀 키워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설명을 좀 주세요, 그리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종목은 CATL이에요. 제가 CATL. 앞서도 CATL이 아마 전 세계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생산량 가장 많은 회사고요. 근데 이 회사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회사의 단점은 주로 중국향이에요. 중국 내수 시장. 네. 그래서 중국에서 웬만한 수주는 CATL이 다 따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큰 이제 딜레마 겸 한계는 해외 진출이에요. 네. 예. 네. 근데 결국 해외 진출했을 때 CATL이 중국에서 보조금을 좀 받았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해외로 진출했을 때는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높은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냐 없냐. 이게 CATL의 가장 큰 관건인데 결국은 이 ETF 세 가지 ETF의 가장 핵심도 CATL의 비중이에요. 참고로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CATL 비중이 무려 20%거든요. 네. 그리고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10%, 9%, 그리고 킨덱스, G2, 전기차인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3.6%예요. 아, 결국은 G2는 미국 쪽이 아무래도 비중이 훨씬 더 큰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G2는 미국, 아까 제가 네. 한국, 중국 지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 그리고 중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를 굉장히 개수가 많다 보니까 한 가지 종목의 비중을 팍 주기보다는 좀 고르게 분포해서 가져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BYD입니다. BYD는 아마 정프로님도 많이 들어보셨죠? BYD? 예. 아유, 제 전문이죠. 예, 예. BYD가 또 샀었어요, 제가. 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예. 워렌 버핏이 투자해서 엄청 번 걸로 기억한대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BYD가 뭐 최근에는 2차 전지도 생산하면서 참고로 네. BYD가 생산한 2차 전지는 전부 다 BYD의 전기차에 납품되는 구조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BYD의 완성 전기차의 경쟁력이 거기서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아까 CATL 같은 경우에는 뭐 코덱스는 20%, 그리고 타이거는 9%, 킨덱스는 3%라고 말씀드렸는데 BYD 같은 경우에도 코덱스는 19%, 타이거는 10%, 그리고 킨덱스는 2%. 이런 식으로 특정 종목 특히 탑티어에 집중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느냐 네. 아니면 G2 전기차처럼 미국이랑 중국에 분산해서 가져가느냐 아니면 타이거처럼 딱 나는 전기차 여기에 집중해서 가져가느냐 요 세 가지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아마 뭐 최근에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차이나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요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네. 것 같습니다. BYD가 그 런닝 만든 회사는 BYC고요. 아, BYC. 네, 아니 저 댓글에 지금 네. BYD가 뭐 하는 회사냐고 저 물어보셔 갖고 네. 런닝 만든 회사는 이제 BYC. 우리나라 자산주. 백양 아닙니까? 백양이죠?
배경 배경이 아마 BYC일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쌍방울은 트라이. 네, 오. 그렇게 노립니다. 저는 속옷을 아예 러닝 안 입어가지고. 어 그러면 나중에 벗을 때 어떻게? 네, 원래 안 입었는데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언니가. 네. 입나요? 요즘에 안 입잖아요. 속옷 안 입어요? 응. 아니 속옷은 아 강프로 아 탁프로님은 아, 저 입죠. 러닝 같은 거 안 입으시고. 네, 러닝은 네, 안 입습니다. 네. 저도 뭐 안 입습니다. 예, 예. 네. 아래도 안 입어요. 네. 덥잖아요. 자 뭐, 어떻게 뭐 하나 더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아 짧게 하나만 더. 예, 예 짧게 네.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전기차 말고 한중 뭐 말씀드렸었죠? 한중 반도체. 반도체. 네. 예,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가지고 왔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아마 뭐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시스템 반도체 ETF가 두 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스템 반도체를 다시 한번 끌고 온 이유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소위 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ETF를 한번 조사를 해갖고 왔고요. 두 개가 있더라고요. 코덱스 FN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는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종목을 유심히 뜯어보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시스템 반도체라면 종목이 거의 일치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오히려 코덱스와 KB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동진 세미캠, 원익 IPS, 솔브레인 이런 것들이 코덱스에는 시스템 반도체 종목에 들어가 있었고요. KB스타 같은 경우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요 부분을 탁프로님한테 여쭤봐도 될까 말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이제 이것도 다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네. 그럼 자료를 네. 따로 좀 3프로TV에 좀 앱에 업로드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저희가 자료를 그러면 저희 3프로TV 앱에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크게 네. 확대해서 예, 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내 네. 자료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네. 또 흐름을 잘 한번 짚어봤고요. 네. 내일 저녁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